여러분,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를 넘어서 1000스닥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. 코스닥이 지금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한 400조 정도 됩니다. 400조. 영업이익은 뭐 10조에서 한 20조 정도.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, 사실. 오늘 셀트리온 장중거래 한번 볼까요? 지금 6,500원 올랐어요. 6,000원. 거래원을 보면 키움 미래에셋 여기들은 뭐 매일 사고팔고 하니까 그 다음 매도 3위에 삼성 한국증권 NH투자 삼성이 오늘은 또 열심히 팔아제끼네요. 매수 상위에는 미래에셋 대우 키움 신한투자 삼성 한국증권 이 신한투자는 또 이렇게 사갖고 또 언제 패대기 칠지 모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오늘 셀트리온 뉴스 좋은 거 나왔죠. 아이큐어와 셀트리온이 합작을 해서 도네페질 치매 패치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답니다. 이 도네페질 치매 패치는 기존에는 치매 환자분들께서 약으로 먹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몸에 붙이는 거니까 편의성이 엄청 좋아진 거죠. 그죠? 다른 조그만 업체 같으면 이거 되게 상한가 갈 재료인데 내용 간단히 한번 볼까요? 셀트리온은 아이큐어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도네페질 패치제 도네리온 패치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. 이 시장 규모를 한번 볼까요?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국내 매출액 약 2,900억 원중 도네페질 성분이 80% 수준인 약 2,3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.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53만 명에서 2030년 96만 명으로 연평균 5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치매 치료제 시장 역시 연평균 8.6% 증가해 2025년 3,600억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당연히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많이 생기겠죠. 이 셀트리온의 기술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또 하나 뉴스를 보면 중국 진출 도전하는 셀트리온 현재 바이오 약품 경쟁력 뭐야 해서 이데일리에서 나왔는데요. 이데일리 왕현아 기자께서 또 쓰셨네요. 왕현아 기자 아시죠? 셀트리온의 좀 우호적인 기자입니다.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멈췄던 중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에 다시 도전한다.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고요. 셀트리온은 그 알츠하이머, 그 다음에 중국에, 이 지금 중국 인구가 뭐 12억에서 15억 정도 되잖아요. 이쪽에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커지는 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이 시장은 진출할 수밖에 없어. 진출해야만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. 일봉으로 보면 오늘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네요. 그죠? 이번 주는 쭉 상향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